저 마이크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점심들은 다 드셨습니까? 네. 점심을 못 드신 분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강의가 길어지면 배가 매우 고프실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뭐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졌느니 또 아직 격차가 좀 있느니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에 선출된 뒤로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 것을 누리지 못한 채 윤석열 후보와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었어요. 10% 이상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 뒤에 안 되겠다, 정신 차리자, 당도 바뀌고 선대위도 싹 다 쇄신해야 되겠다 하면서부터 이재명의 진면목이 드러나면서 추격을 막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이 역전했다라고 하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또 딱 붙어있다라고 하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조금 더 아직 격차가 있다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박빙의 구도로 붙어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워낙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100% 정확한 것은 아니고 95% 정도 믿을 수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3%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열을 가릴 수 없이 딱 초박빙이다 이렇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뒤집어서 역전을 시키고 갈 건가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 과제인데 두 번의 중요한 계기가 있습니다. 내년 1월 신년 특집 여론조사가 모든 언론 매체에서 다 이루어질 거예요. 이때 마침내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면 이제 드디어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져서 역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기세를 계속 이어가가지고 내년 2월 초에 설 연휴 끝나고 나면 또 여론조사가 다 실시될 텐데 그때 이제 확실하게 격차를 벌려놨다 그러면 이제 3월 9일까지는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대로 선거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 당의 지도부나 전략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크로스를 탁 이뤘으니까 이걸 어떻게 더 벌려서 내년 초 또 설 연휴까지 이 기세를 이어갈 거냐 하는 것이 저희들 과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과제들을 해나가자고 하면 뭐가 제일 필요한가? 이재명의 진실을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한 달 전부터 우리 지역위원회의 핵심 당원들을 모시고 워크샵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2시간 반씩 강의를 하고 2시간씩 강의를 하고 하느라고 다 못 듣고 중간에 가신 분들도 있고 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막 확진자가 막 7천 명씩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 한 200명씩 이렇게 모이셔서 워크샵을 진행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각 단위별로 좀 소규모로 진행을 하자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위원회 그리고 질문위원회가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 토요일날 다 쉬시고 휴식을 취하셔야 또 다음 주 일을 하실 텐데 휴식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흔히들 대통령 선거를 시대정신의 대결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게 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려면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핵심적인 문제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 이게 저는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제시대 때에는 일제시대의 시대정신은 항일 독립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지만 독립을 이루지 않고서야 다른 문제들은 다 부차적인 문제였다는 것이죠. 군사 독재 시절에는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 시대정신이었을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그 독재 정권,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서 투쟁을 해서 민주화를 이룬 정당인데 이렇게 민주주의가 실현된 조건에서 그 다음 단계의 과제는 뭔가? 저는 그것은 사회경제적 차원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 민주화는 과거에 우리나라가 정권을 바꾸는 일을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으나 가능했던 일인데 이제는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바꿀 수 있잖아요. 민주당 정권이 잘했으면 선거를 통해서 한 번 더 집권을 하도록 해주고 일을 잘 못했으면 바꿔가지고 정권 교체를 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게 군사 쿠데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게 정치학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민주국가의 가장 큰 기준이 그런 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나라죠.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나라는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해 가려면 무엇을 성취해야 되는가? 경제적인 평등을 실현하고 사회적인 차별을 없애는 일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제 아무리 정치적으로 민주화되었다고 하더라도 불평등과 사회적 차별이 여전히 온전되어 있는 거고 그건 진정으로 잘 사는 나라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경제적 차원의 민주화를 실현해 나가야 하겠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그렇게 안 나와서 그냥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할 때 문재인 정부는 역시 그 사회경제적 민주화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시대적인 소명으로 안고 출발을 했는데 전 정권이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그 잘못들을 치유하는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적폐청산이라고 불렀던 건데 사실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사회경제적 민주화보다도 더 앞서는 과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 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촛불을 들고. 그러니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는데 전 정권이 그런 일들을 다 잘했다면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실현하는 데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나라가 나라지 못하게 만들어놔버렸기 때문에 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한 일은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국가가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위기에 빠졌을 때 대한민국만큼 코로나 방역을 잘한 나라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최선을 다했다. 물론 우리 국민이 정말로 잘 협조해 주셔서 이룬 성과죠. 그렇지만 지금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내놓고 우리 국민께 협조를 요청해서 그런 성과를 얻게 된 것이다. 근데 이게 2년씩이나 방역조치가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 국민의 삶이 너무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예방접종도 많이 하고 했으니까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에 들어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방역조치를 좀 풀었는데 변종 바이러스가 생기고 또 돌파 감염이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막 7천 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정부가 지도력을 발휘해야 될 때고 우리 국민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될 그럴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될 일은 뭐였냐면 민주주의가 훼손된 걸 회복해야 했던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 전에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는 대통령 직속의 비밀정보기관이 은밀하게 댓글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사이버상에서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도 모자라가지고 국군 기무사령부가 또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사이버상에서 우리 국민의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총하고 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군사 쿠데타를 벌인 것이랑 똑같은 것이죠. 이런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일을 해야만 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북관계도 전쟁 직전까지 갔었다. 서로 막 험난한 얘기를 막 주고받으면서 곧바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이 되지 않았습니까? 개성공단 문 닫고 뭐 금강산 관광은 진작부터 끊어지고 그래서 이대로 있다가는 자칫 전쟁이 날 수 있겠다.
어떻게 전쟁이 없는 나라를 만들 거냐 해가지고 필사적으로 노력해가지고 남북정상회담을 세 번씩이나 하고 또 북한과 미국의 대통령들이 만나가지고 회담도 하게 했어요. 결실을, 최종적인 결실을 거두지 못한 채 이제 교착상태에 들어가서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가 전쟁을 걱정하는 시기는 벗어났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다 하느라고 정작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인 소명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민주화에는 많은 힘을 기울이지 못했다. 노력은 했어요. 뭘로 하려고 했냐면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 사이에 소득의 격차를 좀 줄여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는 최저임금을 올려서 임금을 많이 받는 사람하고 임금을 적게 받는 사람의 격차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 때문에 자영업자들이나 또 너무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좀 어려움을 겪었죠. 이것을 지원하느라고 했지만 여전히 어려움들이 커가지고 우리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최저임금 너무 많이 급격하게 올린 게 아니냐. 근데 임기 전체로 보면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못 올렸어요. 최저임금. 그러니까 한참 추진하다가 비판이 너무 세가지고 중단된 그런 상황이다. 또 하나는 복지체계를 잘 갖추어가지고 이 나라가 제공해주는 복지가 아니라면 우리 생활비를 썼어야 될 그럴 일들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께 드리는 기초노령연금을 더 많이 확대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호주머니가 가벼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소득의 격차를 줄이려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아파트 한 채 땅 한 평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값, 땅값이 폭등해가지고 뭐 봉급 받는 것은 저리 가라 하게 한 달만 지나도 막 수천만 원, 1년 지나면 수억씩 오르는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이거를 방치한 건 아니고 그걸 잡아보겠다고 애를 썼지만 핀셋 정책을 쓰는 바람에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강서구에 막 오른다고 해서 강서구에 무슨 대책을 딱 세웠더니 그 옆에 영등포구로 빠져나가요. 그 옆에 부록으로 빠져나가요. 이렇게 풍선 효과가 막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는 올라버리는. 그래서 전면적인 정책을 썼어야 되는데 전면적인 정책을 쓰면 우리 경제에 너무 큰 부담을 줄 것 같아서 핀셋 정책을 쓰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실책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가 우리 국민의 경제적 불평등, 자산 격차의 핵심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경제가 부담이고 우리 민생이 부담입니다. 이 문제를 한 번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근본 문제고 시대적인 과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제적 불평등이 더 커지는 것을 막도록 해야 우리 사회가 사회경제적인 차원의 민주화를 통해서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고 또 사회적 평등을 실현해 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게 된다. 그것이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시대적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그런 시대 정신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저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이었으면 국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하면서 얘기도 나눠보고 그분의 의정활동을 지켜보면서 아 저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구나 또 어떤 성격의 사람이구나 이걸 좀 짐작할 수 있을 텐데 이분은 국회의원을 하지 않고 성남시장으로 처음 정치를 시작하고 경기지사를 하고 대통령이 후보가 됐기 때문에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다음에 이재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책을 한번 읽었습니다. 이 책은 이재명 후보가 쓴 책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를 검증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중앙대학교 방현석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소설가예요. 그 방현석 교수가 자기 제자 둘을 붙여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청문회 하듯이 9시간씩 두 번 청문회를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자료들을 싹 다 수집을 해가지고 이재명의 얘기가 거짓말인지 참말인지를 다 검증해서 이재명의 소년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를 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객관적으로 거짓말 없이 서술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봤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아 이재명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저 나름으로 추약한 얘기를 지금부터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은 1964년생입니다. 제가 67년생이니까 저보다 3살 많아요. 근데 저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흰머리라 나이 들어 보이는데 검은색으로 좀 염색을 해라 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오히려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면 사람이 굉장히 날카롭고 차갑게 보여서 이렇게 로맨스 그레이라고 그럽니까? 회색으로 이렇게 약간 물들인 것이 훨씬 포근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났는데 안동에서도 도촌이라고 하는 아주 깡촌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나라가 동고서저 지형이잖아요. 동쪽에 산맥들이 쭉 분포되어 있어서 지고가 높아요.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내려올수록 평탄해지면서 이제 서해 바다로 연결이 되는데 경상북도 안동이니까 산이 높은 골짜기 마을이었습니다. 논밭이 없어가지고 화정민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또 화정민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산에 있는 나무를 불태워서 싹 다 태우고 긁어내고 거기를 밭으로 이렇게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사는 그런 집안인데요. 그 화정민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때 그 산대기 밭도 싹 다 처분을 했던 모양입니다.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큰아들을 데리고 성남에 올라와서 성남에 있는 전통시장을 청소해주고 거기서 봉급을 받고 살았어요. 이재명의 형제는 칠남매입니다. 칠남매. 이재명이 넷째인가 다섯째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아들 하나 데리고 아버지는 성남에서 살고 나머지 여섯 남매는 어머니가 시골에서 품 팔아가지고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다 다녀야 되지만 중학교 이상부터는 못 가요. 모든 형제가 못 가고 중학교 간 형제는 딱 하나 셋째 형만 갔습니다. 거기가 제일 머리가 좋았나 봐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성적표인데 통지표 1학년 2반 17번 국어, 사회, 산수, 자연, 체육, 음악, 미술, 실과도 있네요. 전부 다 미. 체육만 우예요. 이재명이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를 잘하면 뭐합니까? 중학교를 못 가는데. 그러니까 옆에 짝꿍이 시험을 못 봐가지고 눈물을 찔찔 짜고 있으면 시험지를 바꿔줬다고 해요. 네 이름 써서 내라. 자기는 시험 성적이 좋아야 필요가 없어요. 그 친구가 고마워서 건빵 주면 받아먹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기 이제 환경묘와 수학여행 뭐 이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할게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났더니 성남에 사는 아버지가 이제 가족들 다 성남으로 올라와라 해가지고 한 집안으로 합칩니다. 합쳤는데 이재명 생각에는 아버지가 성남에 가서 돈을 많이 벌었나 보다 해서 올라왔더니 성남에 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으면서 가족들을 부른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까지 모두 아홉 식구가 지하 단칸방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 학교 갈 엄두를 못 내고 초등학교 막 졸업한 13살 먹은 아들을 성남에 있는 공장에 취직시켜요. 13살짜리가 공장에 가는데 아동노동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이름으로는 취직이 안 됩니다. 위장 취업을 해요. 동네 형 이름을 빌려가지고 위장 취업을 합니다. 많이 애긴 줄 알면서도 싼 가격에 노동자 일손을 얻으려고
그냥 씁니다. 맨 처음에 취득했던 공장이 목걸이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여러분들 목걸이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만 염산으로 이렇게 주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금 같은 걸 부어서 이제 만든다고 그래요. 이 목걸이 공장에 가서 받았던 한 달 월급이 3,000원. 그 당시에 쌀 한 가마 가격이 3,500원이었다고 그러니까 소년으로는 저 어느 정도 받은 월급이었던 것 같아요. 이 월급을 갖고 집안 식구들이 먹고 살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온 식구들이 달려들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 사진은 지하방에서 지상으로 지상 단칸방으로 올라와서 식구들이 밥 해먹는 장면입니다. 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게 이재명 후보인 것 같고 그 어머니고 그렇습니다. 이 사진은 이게 공장의 작업복이겠죠. 어른들이 입는 작업복이라 자기 몸에 훨씬 큰 거를 이렇게 입고 있는데 얼굴이 순하게 생겼어요. 네. 어린 얼굴에. 네. 공장을 한 대여섯 군데 옮겨 다녔는데 대학 가기 전까지 어느 공장에 홍대리라고 하는 사무직 관리직 노동자가 있었는데 이 홍대리가 월요일날 아침에 공장 근로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작업반장 어깨를 툭 치고 잘 좀 하자 하고 들어가면 그 작업반장이 노동자들을 줄을 세워놓고 빠따를 때렸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어린 마음에 나는 홍대리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 홍대리 같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어봤더니 고등학교를 나와야 된다고 했대요. 고등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학교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야 돈은 누가 벌고 네가 학교를 가. 그래서 낙담에 있었는데 검정고시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검정고시 공부를 해서 3개월 공부해서 중학교를 검정고시로 졸업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역시 또 보는데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하기 위해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냐면 낮에 계속 공부하고 일하고 일을 마치면 단과 학원에 가서 영어 수학 공부하고 그러고 학원 마치고 가면 독서실에 갔어요. 근데 잠이 쏟아질 것 아닙니까? 이 잠을 깨보려고 책상 위에 참고서를 펼쳐놓고 그 주위에다가 압정을 뿌려놨대요. 졸면 찔리라고. 근데 처음에는 찔리면 아프니까 깼는데 나중에는 찔린 줄도 모르고 막 자더랍니다.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통과를 하고 해요. 그런데 홍대리같이 취직은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규 고등학교를 나온 게 아니어서 취직을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대학은 어린 반푼할 수도 없는 게 누가 학비를 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가죠. 아버지를 졸라도 절대 안 된다고 그래요. 돈은 누가 벌어? 돈 벌어야 산다고. 그래 좌절이 되고 낙담이 돼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자살을 시도합니다. 성남 동네에 있는 약국에 가서 수면제를 사다가 한 30알을 먹고 연탄불 피워놓고 다락방에서 누웠는데 잠이 안 오더라네요. 잠들었으면 그렇게 죽을 판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면제가 아니라 소화제를 준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두 번 그렇게 자살 시도를 했는데 안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낙담을 하고 있는데 그 단과학원의 원장 선생님이 학력고사를 봐서 4년 장학생으로 대학을 가라 이렇게 코치를 해줘요. 그래서 학력고사를 봐가지고 이 책에는 정확하게 몇 점 맞았다 이건 안 나오는데 280점 이상 맞았다 전국에 2500등 안에 들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도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이었다고 하는데 서울대학교는 갈 수 없는 게 장학생으로는 못 가요. 그래서 4년 장학생으로 갈 수 있는 학교를 쭉 조사를 해보니까 중앙대학교의 제일 커트라인이 높은 데가 법대. 그래서 중앙대 법대를 가서 4년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니고 한 달에 20만 원씩 학교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이재명은 대학에 합격했는데 자기 셋째 형, 중학교 갔던 머리 좋은 형은 대학에 못 가고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형은 공부해라 해가지고 자기가 받은 생활비 20만 원 중에 10만 원을 헐어가지고 학원비를 대줘요. 그래서 그 셋째 형도 대학을 가고 공인회계사가 됩니다. 근데 그 셋째 형이 나중에 철천지 면수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대학을 가서 이 대학 입학식 날인데 어머니하고 이제 둘이 이 사진을 찍은 모습이에요. 저도 이제 그랬습니다만 대학에 가서 이재명도 똑같이 광주항쟁의 진실을 알게 되는데 그 광주항쟁의 진실을 저도 이제 사진도 보고 비디오 테이프도 봤는데 외국 기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취재를 하다가 광주 현장을 찍은 비디오 테이프가 외국에 나갔다가 어떻게 야매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이걸 저희들도 다 봤는데 대학 때. 그래서 아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게 역사의 진실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이제 진실에 눈 뜨고 이제 저같이 과격한 사람들은 운동권의 길로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공부를 또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이재명 후보도 똑같이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아 전두환이 국민을 학살하는 사람이구나 독재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운동권에 들어설 뻔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공부를 때려치고 데모만 하는 운동권 학생이 되면 집안을 살릴 수가 없으니까 친구들에게 나는 데모를 할 수가 없다.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취직을 하든 뭐 변호사가 되든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먹고 사니까 친구들 너희들은 데모를 하더라도 내가 그 뜻은 잊지 않고 나중에 잘 돼서도 어려운 사람들과 너희들과 뜻을 같이 하면서 살 테니까 나는 좀 봐다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사법고시 공부를 계속합니다. 그래가지고 대학교 3학년 때 1차에 합격을 했는데 2차에 떨어져요.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때 다시 시험을 치러가지고 1, 2차를 다 합격하고 3차까지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사법연수원생이 됩니다. 사법연수원생이 돼가지고 자기 인생의 표대가 됐던 두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이고 또 한 사람은 조영래 변호사.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서 만난 게 아니고 선배 변호사로서 사법연수원에 특강을 하러 노무현 변호사가 왔어요. 젊은 변호사가 시원시원하게 우리 사법현실들을 얘기하면서 이 사법현실을 뜯어 고쳐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마음에 쏙쏙 드는 얘기들을 했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한마디 변호사는 뭘 해도 밥은 안 굶는다 라는 말이 이재명의 가슴에 꽂혀서 판사가 될까 검사가 될까 고민이 많았는데 판검사의 길을 걷지 않고 변호사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법연수원 시절에 검사 시보가 되어가지고 수습생활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배우기도 하고 변호사 시보가 되어가지고 수습을 하면서 변호사 업무를 배우기도 하는데 이 조영래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변호사 시보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조영래 변호사가 누구냐면 전태일 열사의 평전을 쓴 변호사예요. 전태일 열사. 청계천 피복공장에서 노동을 하다가 어린 여공들이 잠을 못 자면서 타이밍을 먹고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근로기준법을 지키라 그러면서 자기 몸에 불을 살라서 분신 자살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 전태일 열사를 알고 전태일 열사의 생애를 쭉 연구해가지고 그 전태일 열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평전을 쓰고 평생을 노동자를 위한 변론 활동을 했던 변호사입니다. 이 밑에 가서 변호사 시보 생활을 하고 이재명이 변호사의 길로 가겠다고 결심을 해요. 변호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으려면 서초동에 가서 사무실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재명은 성남시에 가서 변호사 사무실을 냅니다. 성남시에 가서 변호사 사무실을 내겠다고 그러니까 조영래 변호사가 정말로 뜻이 기특하고 갸륵하다 해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은행에서 500만 원 빌려서 사무실 보증금을 하고 이재명한테 빌려줬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이제 성남에
변호사 사무실을 내고 성남에 있는 노동자, 자기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변론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그 변론 활동하는 가운데 꼭 기억에 남는 두 가지 일화가 있었다고 해요. 하나는 일본 업체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공장을 세우고 전자 부품을 만들어서 다시 일본으로 수출을 하는 그런 회사에 여공들이 200명이 찾아와서 우리 회사 사장이 회사가 잘 돌아가는데도 노조 활동을 방해하겠다고 회사를 폐업한다고 그런다. 위장 폐업을 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이 위장 폐업의 진실을 밝히고 법으로 다뤄서 우리들 다시 일자리를 찾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아가지고 열심히 재판 투쟁을 해서 위장 폐업의 진실을 밝혀서 폐업이 부당하다라는 판결을 받아내고 여공 200명이 다시 원직에 복직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기억에 남는 게 필리핀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노동을 해서 봉급을 받아가지고 본국에 송환을 했는데 어느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오른팔을 잘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산재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산재 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불법 체류자였거든요. 그래서 추방당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추방당하고 말면 그뿐인데 이재명 변호사가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는가 해가지고 계속 소송을 진행해서 마침내 산재 보상금을 타가지고 필리핀의 노동자에게 보내줬던 일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걸 그냥 지나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해 온 변호사였다는 거죠. 그런 활동들을 꾸준히 하니까 성남시의 시민운동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우리 변호사,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우리 변호사라고 통칭되어 왔다고 해요. 그래서 성남시민운동의 대표가 됩니다. 성남시민운동을 벌이면서 이재명 후보의 운명을 가른 두 개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두 개의 사건이 하나는 분당 파크뷰 비리 사건이고 또 하나는 성남 의료원 사건입니다. 분당 파크뷰 비리 사건은 성남시 분당구에 가면 백궁 정자지구라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다 아파트 숲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백궁 정자지구는 업무지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이런 상가 건물이라든지 회사 건물이라든지 이렇게 업무용 시설들만 들어와야 되는 땅이었어요. 근데 이 땅을 갖고 있는 땅 주인이 회사가 누가 들어오려고 안 하니까 이거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주거지구로 용도를 변경해달라고 당시 성남시장에게 로비를 계속합니다. 그래가지고 당시 국민의힘 김병량 시장이었는데 이 김병량 시장이 그 로비를 받고 용도를 변경해줘요. 주거지역으로. 그래서 아파트를 지어서 이 땅 주인이 개발이익을 얼마를 먹었냐. 1조 원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특혜다. 분당을 배드타운으로 만들고 자족도시로의 기능을 잃게 만드는 거다 해가지고 성남 시민들이 안 된다고 계속 반대운동을 폈는데 그 업자의 로비를 받고 성남시장이 용도를 변경해줘요. 그래서 개발 1조 원을 민간에게 몰아주는 사건, 이 사건을 파헤치다가 온갖 협박을 당하고 음해를 당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개발업자의 원수가 됐어요. 그 얘기를 조금 하고 그냥 뭐 넘어가 나중에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성남 의료원 사건인데 성남에 이 당시에 종합병원이 두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큰 종합병원이. 하나는 성남병원이고 하나는 인하병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쩐 일인지 뭐 환자가 별로 없었는지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성남 시민들이 두 개 있는 종합병원이 둘 다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하는가. 성남시가 이 병원을 인수해서 시립병원으로 운영해달라라고 청원을 계속 냈는데 안 들어줍니다. 돈이 없다 해서 안 들어줘요. 그러자 우리나라 법에는 지방자치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직접 조례안을 만들어서 성남시의회에 제출하면 성남시의회가 의무적으로 심사해서 가부간에 결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걸 주민발안제도라고 그러는데 법률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법률은 국회의원만이 법안을 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는 안 그렇습니다. 지방의원들이 조례를 낼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일정 수의 이상의 시민들이, 주민들이 함께 합동으로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청원 하면 조례를 낼 수가 있어요. 성남시민 18,000명이 동의를 해가지고 조례안을 만들고 성남시민 50만명 중에 20만명이 서명을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달라, 성남시립병원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조례안을 냈는데 성남시의회가 이 조례를 47초 만에 부결시켜버립니다. 이게 그 조례안이 부결된 걸 보고 너무 억울해서 우는 모습이에요. 우리 정치사에 이렇게 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제 기억으로 제가 본 것은 세 번 이렇게 우세요. 한 번은 미국 망명에서 돌아와가지고 광주를 찾아서 광주 망월동에 5월 항쟁 열사들의 무덤을 찾아가서 이렇게 웁니다. 두 번째 울 때는 당신하고 함께 평생 제야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던 문익환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웁니다. 세 번째 울 때는 언제였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영결식장에서 그 부인 권양숙 여사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울죠. 가식이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재명 시장 전과도 하나 얻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남 시민들이 원하는 일이 성남시장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성남 시민들이 뽑은 시의원들에 의해서 부결돼버리니까 야 정치를 이런 사람들한테 맡기지 말고 우리가 직접 하자 해가지고 2006년도에 이재명 변호사가 성남시장에 출마를 해요. 그런데 떨어집니다. 그리고 2010년에 다시 성남시장에 도전해서 그때 이제 당선이 됩니다. 성남시장에 당선돼서 했던 일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맨 첫 번째는 성남시장실을 바꾼 거였어요. 성남시청사가 우리 강서구청 청사보다 훨씬 좋고 근사합니다. 3,200억짜리 건물인데 거기 9층에 가면 성남시장 혼자 쓰는 방 100평짜리 시장실이 있어요. 이걸 딱 들어가서 보고 혼자 쓰는 방이 왜 이렇게 큰가? 2층에 자그마한 방으로 옮기고 여기는 성남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북카페로 만들자 해가지고 바꿔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성남시민들이 커피값이 없는 분들은 성남시청 그 북카페에 가서 만난다고 해요. 두 번째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간개발사업으로 하게끔 되어 있었던 것을 공공개발사업으로 바꿉니다. 이게 아까 분당지구의 그 저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그것에 이어서 민간개발업자의 표적이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로는 아까 주민조례가 부결되었던 성남시립병원을 짓는 일. 시립병원을 지어요. 이렇게 일을 시민들이 바라는 일을 야무지게 잘 하니까 2014년도에 성남시장에 재선에 도전하는데 그때도 또 당선이 됩니다. 분당은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얼마나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지 몰라도 분당은 민주당의 험지인데 그 분당 험지에서 오히려 이재명에 대한 지지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재선 때. 그래가지고 압도적인 표차로 성남시장에 재선되는데 재선이 되자 이제 이재명이 어렸을 때부터 품어왔던 정책들을 해요. 그게 이제 여기 제가 적어놓은 일들입니다. 하나는 청년 배당 사업.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을 낳으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보육료를 우리 국가가 다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유치원에 보내거나 그 보육료들, 유치원료들 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아동수당도 또 주죠. 아동수당도 만 7세까지. 그리고 어르신들은 기초노령연금 드리잖아요. 100% 다 드리는 건 아니고
뭐 소득 하위 70% 해가지고 30만원씩 다달이 드리는데, 이렇게 아이들이나 어르신들한테는 국가가 지원하는 게 있는데 청년들은 젊다고 아무런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1년에 100만원 작은 돈이긴 하지만 우리 성남시의 청년들에게 지원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돈이 없어서 운명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1년에 100만원이면 한 달에 8만원 정도 되는데, 한 달에 8만원 그 용돈 같은 돈 어디다 쓰라고 그런 거를 주고 생색을 내느냐 그러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보셨습니까? 쌀값 2만원이 없어서 간병하던 아버지를 굶어 죽인 청년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식물인간이 되어서 자기가 보살펴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으니까 퇴원시켜가지고 집에 모시고 있었어요. 먹고 살려면 자기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 아버지를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포기하고 아버지를 돌보는데 먹고 살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곳저곳 친지들에게 꾸다가 나중에는 더 꿔줄 사람이 없어서, 쌀값 2만원이 없어서 아버지한테 밥을 더 이상 해드리지를 못하게 하고, 그래 아버지가 숨졌습니다. 이 청년이 전속 살인 사건이어가지고 감옥에 가서 징역 4년을 받았어요. 2만원이 없어서 사람이 죽고, 2만원이 없어서 전과자가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8만원 푼돈 누구 어느 코에 붙이라고 그것으로 생색내냐, 이럴 일이 전혀 아니다. 실제로 자기가 그랬거든요. 자기가 한 달에 다만 얼마라도 있으면 일하지 않고 학원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교에 갈 수 있겠는데, 그 돈을 못 대준다고 해서 자기가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밤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재명은 푼돈이 아니다, 청년들을 어떻게든 지원해야 된다 해서 이 정책을 쓴 겁니다. 공공산후조리는 자기가 직접 체험한 일은 아닙니다만 산후조리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 질 좋은 산후조리는 아주 비싸기도 하고, 근데 성남시는 산후조리를 모두 다 성남시의 재정으로 다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아기 엄마들의 산후조리는 성남시가 다 책임지고 무상으로 다 드리도록 했습니다. 애기 엄마들한테 인기가 좋았죠. 무상 교복. 이재명은 평생에 교복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갔어야 교복을 입어보죠. 자기는 교복 입어보는 모습이 그렇게 좋고, 교복 입은 것이 너무나 부럽고, 교복을 입지 못한 자기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 아이들에게는 교복만큼은 다 입히고 싶다. 그래가지고 무상 교복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인기가 좋았어요. 네 번째로는 노인 소일거리 사업을 하는데,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은 다 드리지만 이것으로도 부족하니까 용돈을 자식들한테 받아 써야만 하잖아요. 일거리가 없으면. 그러니 어떤 일이라도 한 달에 20시간, 20시간만 일을 하면 10만원씩을 드리겠다 해가지고, 아이들이 등하교 할 때 뭐 길 잘 건너라고 이렇게 안내해 주고 보호해 주고 하는 일 하루에 한 시간씩만 해도 10만원씩을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갑자기 없던 용돈이 생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또 며느리나 아들한테 손 안 벌려도 되니까, 아쉬운 소리를 안 해도 되니까 떳떳하고, 손주들이 치킨 하나 사달라고 칭을 대도 아 이거 하나 먹자 이거 주문해라 이렇게 해서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도 크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일을 결심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 그게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는데 수학여행 참가비가 1,500원이었어요. 근데 집안 형편상 1,500원 수학여행비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수학여행 간다고 신청을 안 하니까 담임선생님이 왜 그러는가 해가지고 가정방문을 해요. 학교까지 6km 떨어졌습니다. 거기를 이재명은 늘 걸어다녔다고 하는데, 이 선생님이 가정방문을 해서 이재명의 가정 형편을 보니까 도저히 수학여행비를 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돌아와서 교장 선생님한테 상의를 합니다. 이재명이 집을 가봤더니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여행비를 낼 수가 없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그거 참 딱하다. 우리 학교에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점 일을 거두르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월급을 줍시다. 그리고 우리 학교 뒷마당에서 토끼도 기르고 닭도 기르고 또 텃밭도 해서 배추 상추도 심는데 그거 일을 거두르라고 그러십시오. 그럼 월급을 줍시다. 해가지고 1,500원의 월급을 만들어가지고 이재명 수학님을 보내줘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재명이 거기서 크게 깨달은 바가 있는 겁니다. 그냥 없는 돈을 공짜로 달라는 게 아니고 일해서 그 보답을 해주면 나도 당당하게 수학여행 갈 수 있는데 그런 일을 많이 개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노인 소일거리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기 평생의 생애가 이렇게 집약되어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니까 경기도지사에 출마해가지고 경기도지사에 당선이 되죠. 이 장면은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던 환경노동자가 갑질을 당한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거기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을 하고 나오다가 눈물을 참지 못해서 우는 장면입니다. 어머니가 생각나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죠. 이재명 후보의 어머니는 성남시에 올라와가지고 성남시장 옆에 붙어있는 공중화장실 유료 화장실을 지키고 앉아서 돈 받는 일을 했습니다. 대변 볼 때 20원, 소변 볼 때 10원. 참 창피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한 푼이라도 벌어서 지방사람이 보태겠다고 했던 그런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한테 참 잘했습니다. 그 7남매가 있는데 그 여자 형제들보다도 더 어머니한테 살갑게 굴었던 그래서 어머니도 이재명 후보에게 정이 참 많았다고 하죠. 이재명이 경기도지사가 되고 난 다음에 뭐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코로나 진원지가 됐는데 함께 모여서 예배받다고 하는 신도들 명단을 안 내니까 이만희를 잡으러 가겠다고 직접 출동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야 시원하게 정치를 하는구나 이렇게 평가를 해도 또 계곡 정비 다 했잖아요. 뭐 북한산 국립공원 뭐 이렇게 계곡에 막 평상 놓고 그 평상 자리값으로 닭도리탕 한 3만 원 주면 먹는 것을 30만 원씩 받고 그랬잖아요. 그 싹 다 치웠는데 옛날 같으면 경찰이나 용역 불러가지고 싹 다 밀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닭도리탕 장사를 하는 또 보신탕 장사를 하는 사장님들을 다 만나가지고 설득을 했어요. 이제 가면 갈수록 보신탕을 안 먹고 닭도리탕 잘 안 먹게 되는데 여기를 레스토랑과 카페로 싹 다 바꿔봅시다. 레스토랑 카페로 바꾸는 돈은 경기도가 지원할게. 그리고 평상 딱 치우고 깨끗한 음식점 카페로 싹 다 바꿉시다. 해가지고 그 음식점 사장들이 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싹 다 정비한 거예요. 다섯 사람이 반대했대요. 딱 다섯 사람. 나머지는 전부 다 찬성해가지고 깨끗하게 정비했다. 그래서 일 잘한다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수술실에 CCTV 설치하는 거 의사들이 뭐 자기들을 감시한다고 막 반대하고 그러는데 해놓고 보니까 의사들도 좋거든. 자기들이 환자한테 나쁜 짓 안 하고 정확하게 진료하면 무슨 의료사고 났다고 소송 났을 때 CCTV 필름 싹 다 돌려보면 나오잖아요. 잘못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러니까 의사들도 좋았다고 해요. 그래 이것을 의사들 반대 때문에 국회에서 이 CCTV 설치하자는 법을 처리를 못하다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해봤더니 의사들도 좋아한다 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가지고 얼마 전에 국회에서 박맹이를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공병원이나 이런 데는 다 CCTV가 설치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렇게 잘 하니까 경기도민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72%가 이재명 일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해줬다는 저도 이 지역에서 이제 국회의원에 선출되면서 이제 한 2년 되어 가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설문조사에 진성준이 일 잘하냐 못하냐고 물어보면 몇 퍼센트나 잘한다고 나올지 모르겠어요. 참 어렵거든요. 네. 뭐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어 맨날 쌈만하지 뭐 이렇게 평가들을 하시니까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이만큼 안 나옵니다. 제가 두렵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얼마나 나올지. 그런데 이 행정을 체감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우리 강서구청장도 있고 서울시장도 있고 뭐 우리 강서구의원 시의원 다 있지만 무슨 일을 막 열심히 자기들은 한다고 해도 아 우리 구청장 일 잘하고 있어 우리 시의원 일 잘하고 있어 이렇게 체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체감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민 72%가 잘한다 이렇게 평가해주고 있다는 거죠. 또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평생 노동자들 인권을 위해서 변론활동을 해오고 그런 시민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친노동일지는 몰라도 반기업일 거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매일경제가 100개 기업의 임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1등 나왔어요. 그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여기 소개되어 있는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웨이브파크라고 경기도 시흥에 가면 있답니다. 실내 인공파도 오장 그래서 여기서 막 파도가 막 이렇게 이나 봐요. 잘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그러면 거기서 파도 타기도 하고 뭐 헤엄도 치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 웨이브 파크라고 하는 파도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기업이 부산시에 만들려고 2년 6개월간 허가를 내달라고 했는데 허가가 안 나왔어요. 이 얘기를 들은 이재명 지사가 그거 경기도에다 하면 안 되냐. 안 될 것 없다. 그러면 당신들이 입지를 찾아봐라. 시흥이 좋겠다. 좋아. 그러면 시흥에다 짓자. 해가지고 2년 6개월 만에 지어버리도록까지 허가를 내줘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이재명이 그 기업하고 뭔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특혜를 준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는데, 당신이 떳떳하고 당당하니까. 이만한 특혜도 준 것이 없고, 특혜를 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거면 빨리 해줘라. 해서, 허가를 빨리 내줘가지고 성사를 시켰다는 거예요. 여기 기어보시는 분들은 알지만 사업기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비용이 절감되는 거잖아요. 쓸데없이 들어갈 돈을 절감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시흥에서는, 시흥시에서는 세수가 많이 들어와서 좋고 시흥 시민들은 일자리가 생겨서 좋고 또 그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생겨서 좋고 기업은 돈 벌어서 좋고 그러니까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평가들이 다 인정이 돼가지고 우리는 잘 몰랐지만 우리는 서울 시민들이니까 경기도지사가 뭔 일을 얼마나 하든 우리는 서울시장이 잘하는 것이 중요해서 사실은 큰 관심이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일들을 잘 해봐가지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되었더라. 그런데 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이재명에게 덮씌워진 누명이 있어요. 그 누명이 본인이 이런 생애를 쭉 살아오면서 덮씌워진 누명들입니다. 그 제가 아까 개발업자의 표적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그런 일들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전과 사범이다. 별이 4개다 말인데 별 4개 맞습니다. 벌금형이 4개가 있는데 지금도 SNS 트위터에 보면 전과 사범이 대통령이 웬 말이냐 이렇게 막 글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민주당 당원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그런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저쪽 당만이 아니고 이분은 이재명의 진실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검사를 사칭했다고 해서 벌금 150만 원 받았다는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이거를 이재명 후보가 당시 성남 시민 모임의 대표로서 파헤쳐 왔는데 KBS PD 수첩도 역시 똑같이 취재를 했습니다. 합동으로 KBS PD가 당시 성남 시장이었던 김병량을 취재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 이 PD가 이재명하고 함께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김병량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PD가 통화를 하면서 김병량 시장입니까? 내가 당신한테 고발된 특혜 분양 사건 담당 검사인데 당신이 사실대로 잘 얘기를 해주면 내가 선처를 할 것이니까 어디 한번 얘기를 해보쇼. 어째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러니까 저건 다 얘기를 해요. 이걸 녹음을 다 해다가 KBS PD 수첩에서 틀어버렸어요. 이재명이 그 녹음 테이프 나 좀 주라 해가지고 KBS PD 수첩은 부분 부분 편집해서 틀었을 것 아닙니까? 이재명은 싹 다 틀어버려요. 성남시에서. 그래가지고 당시 국민의힘 김병량 시장이 KBS PD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고 이재명도 고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PD는 검사를 사칭했다고 해서 벌금 150만원을 받고 이재명은 사칭은 아니지만 명예훼손했다고 150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 검사 사칭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벌금 500만원을 받았는데 아까 성남시의회가 성남시립병원을 세워달라고 하는 조례를 47초 만에 부결시켰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의회가 이거를 어떻게 다루는지 보자 하고 성남시민모임 대표 30명이 방청석에 가서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47초 만에 부결시켜버리거든. 이게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막 쫓아가가지고 욕들을 했겠지. 너희놈들이 시의원이냐 시민들의 대표냐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명패도 막 집어던지고 그랬겠죠. 그 사건의 책임자다 대표다 해가지고 공무집행 방해로 벌금 500만원을 받습니다. 그 부결시켜놓고 그렇게 하니까 고발했어요. 성남시의원들이. 세 번째로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있는데 음주운전 안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냥 많이들 하고 그랬는데 음주운전 절대로 안 해야 되는데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만 여기도 사연이 있어요. 어떤 사연이냐. 이 성남시장은 김병량이 아니고 이대엽입니다. 이대엽. 이대엽도 국민의힘인데 성남시장은 지금까지 이재명만 빼고는 다 감옥 갔어요. 거기가 이게 개발 비리가 많아가지고 다 감옥 갔는데 용인시장도 그래요. 용인시장. 근데 성남시장 이 이대엽은 그 조카가 성남농협으로부터 N화를 외국환을 대출을 받는데 담보도 없고 자격이 없어서 대출을 못 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아요. 왜 받게 됐는가? 성남시가 걷는 세금을 저금에 놓는 예금에 놓는 그 은행을 성남농협으로 지정해주는 대가로 대출을 받습니다. 이걸 이제 시금고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강서구도 구금고를 운영합니다. 성남시금고 지정의 대가로 조카가 대출을 받는데 이 내막을 양심선언하겠다고 이대엽의 측근이 이재명을 만나자고 그래요. 이재명을 만났는데 만났더니 이 사람이 마음이 변했어. 내가 그래도 의리가 있지 갑자기 내 양심선언 못하겠다 해서 이재명이 화가 나가지고 소주를 몇 잔 먹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집에 도착하니까 그 사람이 다시 전화와가지고 내가 마음이 다시 바뀌었다 고백할게 그런 거예요. 행여 마음이 바뀔세라 대리운전 불러서 타고 갔어야 되는데 그냥 막 몰고 간 겁니다. 그래서 딱 걸려버렸네. 그렇게 해서 벌금 150만원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 저도 이제 선거법이, 저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위에 하나 있는데, 선거, 저는 400만원 받았어요. 저의 선거법은 80만원 받고 그랬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 받은 거는, 2010년도에 성남시장 나왔을 때, 지하철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명함을 300장 나눠줬는데, 지하철역 안에 들어가서 선거운동은 옛날에는 못하게끔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능합니다. 그때 상대 후보 진영에서 고발해갖고 지도 똑같이 했으면서 거기는 훈방 여기는 벌금 50만원. 네. 이게 전과사범의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전과사범 하지만 정의로운 일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얻은 전과였다. 근데 이게 무슨 대통령이 안 될 사유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진실을 알면 해결되는 문제다. 형수 쌍욕 녹음 들어보신 분 계세요? 네. 저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한번 들어볼까도 하는데 막 너무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못 들어봤습니다만 셋째 형, 아까 그 저 머리 좋아가지고 중학교 갔다는 형 있잖아요. 그 셋째 형과의 문제인데 이 셋째 형이 공인회계사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친동생이 성남시장이 되니까 성남시 관내에 있는 대학의 교수자리 하나 알아봐 달라고 이재명한테 자꾸 청탁을 합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걸 들어줄 사람이 아니죠. 만약에 친형제라서 이런 청탁을 들어줬어야 될 것 같으면 이재명이 제일 먼저 청탁을 들어줘야 될 사람은 그 여동생입니다. 여동생 이재옥이라고 있는데 이 이재옥은 평생 봉제공장에서 미신사로 일을 했어요. 그랬다가 나이 들어서 봉제공장 일을 못하게 되니까 야크르트 배달을 했습니다. 오빠가 두 번 성남시장 세 번 나왔죠. 나올 때마다 시민들한테 야크르트를 배달하고 야크르트를 팔면서 우리 오빠 한 표 주세요 이렇게 호소했던 사람이에요. 성남시장이 되니까 주위에서 당신 오빠가 시장이랑 됐는데 어디 좀 편한 일자리 하나 달라고 해서 해라. 그런데 딱 잘라서 혼을 내면서 그건 우리 오빠를 나쁜 시장 만드는 일이다. 시장 됐다고 내가 금방 좋은 자리 찾아가고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나쁜 일 아니냐 해가지고 계속 야크르트 배달을 해요. 그런데 성남시가 아니고 군포시의 환경미화원 자리가 생겨가지고 합격을 해서 군포로 청소를 하러 다녔는데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뇌출혈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라고 해서 뭘 봐줘야 될 것 같으면 공인회계사로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형을 봐줄 게 아니라 여동생을 봐줬어야죠. 근데 그 여동생도 뭘 봐달라고 청하지도 않았지만 이재명도 그러면 죽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동생을 살피지 않았어요. 그런데 형을 살핍니까? 잘 사는 사람을. 이 형이 성남시의 고문이 되게 해달라고 청해요. 고문 있네 해가지고 막 성남시정에 개입하려고 한 거죠. 그걸 안 들어주니까 막 이재명 쌍 욕을 하고 이제는 막 성남시 공무원들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아무개 공무원 그거 협회놓은 놈이더라 그럼 잘라라 아무개 그놈은 승진시켜줘라 어디 민원 받아가지고 어디 개발사업 그것 좀 허가 좀 해줘라 이 일체 상종도 못하게 하고 들어주지도 못하게 하고 만약에 형의 청을 들어주면 내가 그 공무원 징계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이 약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재명은 종북 간첩이라고 피켓을 만들어가지고 성남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맨날 했던 사람입니다. 네, 빨갱이라고 종북 간첩이라고 그렇게 이재명이 형을 아예 안 붙여주니까 엄마한테 쫓아가서 재명이한테 좀 전화 좀 해서 나 좀 바꿔주쇼 나 좀 바꿔주쇼 해요. 근데 엄마가 안 들어주죠. 그러니까 화가 난다고 어머니를 두둥겨 팹니다. 두둥겨 패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온 찢어 죽이고 싶다. 이 얘기를 어머니로부터 전해 듣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 얘기를 전하냐면 본인이 맞고 자식한테 맞고 욕 이런 험한 욕을 들은 얘기가 뭐 자랑이라고 뭘 좋아서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욕하고 그런 놈이니 아예 상종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들은 이재명으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 형한테 전화를 해서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항의를 하고 그 자리에 마침 형수도 같이 있었다는데 형수 당신은 뭐하고 있었냐고 막 항의를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그런 통화를 하면서 항의를 해요. 그런 과정에 이 욕을 똑같이 하게 됩니다. 당신 자식이 당신한테 에? 그러면 좋겠냐? 당신 오빠가 당신 친정 엄마한테 에? 그렇게 죽이고 싶다고 하면 좋겠냐? 라고 하는 게 욕을 딱 녹음해갖고 왜냐면 이거를 무기로 삼으려고 했어. 녹음해가지고 너 내 청 안 들어주면 이거 다 공개해버린다고. 그래가지고 딱 잘라서 형수한테 이런 쌍욕을 했다라고 하고 나중에 공개해버리잖아요. 이재명으로서도 고민이 있었다고 이 책에 쓰여 있습니다. 형의 얘기를 좀 청탁을 대충 들어주고 그것을 묻게 할 건가 덮게 할 건가 아니면 형의 청을 들어줄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할 건가. 만약에 형의 청을 들어주면 그렇게 가족들 청탁을 들어줬다고 또 공격받을 것이고 공인으로서 공격을 받을 거 아니까 성남시장의 권한을 자기 사적 이익을 위해서 썼다고 공격받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 쌍욕을 했다고 하는 게 공개되게 할 건가? 차라리
쌍욕을 했다고 하는 게 공개되는 게 낫겠다라는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이재명.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공적 의식이 투철한 거예요. 본인이 대통령은 국민의 머슴이다.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은 국민의 머슴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공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국민의 머슴인데 국민이 부여해준 권한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쓴다? 그렇게 해서 대충 덮었으면 오늘날 이런 얘기 안 들을지 몰라도 그거는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천하에 못 대먹은 놈, 막 대먹은 놈 소리를 듣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지점이 평가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배우 불륜설, 김부선인데 이 누구나 다 김부선이 맥없이 그러겠어 뭐가 있으니까 그러지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인지상정 아닙니까? 저희 집사람도 아이 뭐가 있으니까 그랬겠지 라고 했었어요. 얼마 전까지. 그랬는데 실제로 무슨 사적인 관계가 있었던 게 아니고 무슨 집회 현장이나 유세 현장에서 마주쳐서 인사를 하고 지내는 정도였대요. 그런데 그 김부선이 이재명 변호사에게 찾아옵니다. 양육비 소송을 하겠다고. 그 김부선 씨에게 딸이 하나 있잖아요. 그 딸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야 되겠는데 양육비를 안 준다 해서 소송을 하려고 왔는데 상담을 쭉 해보니까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줬으면 소송이 안 된다네요. 충분하지 않아도 다만 얼마라도 주고 내가 형편이 안 돼서 못 준다 그러면 소송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소송이 안 된다 해가지고 서운하게 헤어졌어요. 그러자 그 뒤부터 험담이 시작되는데 정확하게 2010년 11월 달에 한겨레하고 김부선이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변호사 출신 정치인 총각 행세하는 사람하고 내가 연애를 했었다. 별 얘기를 다 해요.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뒤도 안 돌아보고 5층에 있고 나가더라. 그 순간에 내가 아 저거 유부남이구나 알았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변호사 출신 정치인 아직 무슨 타이틀은 없고 이러면서 그때부터 계속 김부선이 성남에 사는 가짜 총각 잘 지내냐 뭐 그러고도 잘 살 수 있냐 이렇게 이재명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채 이재명을 암시하는 듯한 여러 가지 주변 얘기들을 막 하면서 이재명을 계속 괴롭힙니다. 그때마다 이재명이 왜 그러냐고도 하고 뭐라고도 하고 했겠지요. 그런데 2016년 1월 달에 드디어는 이재명이라는 실명을 딱 박아서 얘기를 합니다. 김부선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변호사 출신 정치인이 이재명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성남 출신 정치인이 이재명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니니까 뭐라고 소송을 할 수가 없었는데 드디어 이재명이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페이스북에 이제 법적으로 고소하겠다라고 해서 딱 법적 조치에 들어가니까 그때 이제 김부선이 미안하다. 이재명 시장에게 미안합니다. 사실은 양육비 소송 문제가 잘 안 돼가지고 내가 서운해서 그랬던 건데 그런 일 외에는 아무런 관계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글을 써요. 그러면 그냥 끝나면 좋은데 또 건드리고 또 건드리고 하면서 2018년 6월 10일이면 경기도지사 선거일 때입니다. 2018년 6월 달에 KBS 뉴스 9시 뉴스에 나가가지고 또 그 얘기를 해요. 바닷가에 가서 사진 찍고 낙지 먹고 그 바닷가 횟집에서 이재명이 신용카드로 계산했다. 그때 사진을 같이 찍어서 사진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내가 찾을 수가 없다. 사진 혹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제보해주라. 현상금 500만 원 줄게. 그러고서 나중에 사진 찾았다고 올리는 게 이 사진입니다. 2007년 12월 12일. 그런데 이 사진이 어디에 실려 있었던 거냐면 자기 팬카페에 자기가 올렸던 사진이었어요. 이 여기서 찍었던 사진들에 보면 자기 딸내미하고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자기 조카하고 함께 찍었던 사진도 있었어요. 그것 갖고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이재명 비스무르에게 생긴 흰머리 산 사람 사진을 올려가지고 이게 이재명이다라는 얘기는 안 해. 안 하고 같이 저 사진하고 같이 붙여놔요. 근데 이 사진은 누구였냐면 경남 도민일보 김주환 기자였어요. 응? 경남 도민일보 김주환 기자. 당신 말이야 내 사진 왜 함부로 썼냐.
거짓말을 한 거죠, 거짓말을. 네? 그러고 또 2009년 5월 22일 날 노무현 대통령 연결식에 비가 억수로 오는데 연결식에 참석하려고 봉하마을을 막 내려가는 판이었는데 이재명이 전화가 걸려가더라. 비도 오는데 봉하를 네가 왜 가냐. 우리 옥수동에서 만나자. 옥수동에 저기 김부선의 집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 추운 날 뭐 난방비도 없는데 내가 당신 따뜻하게 맞으려고 보일러를 세게 틀었는데 당신이 기름값 한 번을 댔냐. 뭐 쌀 한 가마를 주기를 했냐. 공짜 연애를 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몸을 던진 날은 2009년 5월 20... 53일. 네. 5월 23일이었습니다. 22일이 아니고. 그리고 연결식이 있었던 날은 5월 29일이었어요. 5월 23일 날 저도 기억납니다. 비가 억수로 왔어요. 5월 22일이 아니고. 그리고 연결식은 봉하마을에서 있었던 게 아니고 광화문에서 있었죠. 네, 노제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 울었던 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2009년 5월 23일 날 김부선이 제주도 옆에 있는 우도에 가서 찍은 사진을 자기 SNS에 올리기도 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제주도에 언제 들어갔는지 비행기를 타고 갔는지 배를 타고 갔는지 조사해보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틀린 얘기를 언론들이 계속 받아 써먹습니다. 계속.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거는 공지영이라고 하는 작가하고 벌어진 가운데 일이 일어난 건데 신체 비밀스러운 한 곳에 크고 까만 점이 있다. 하, 이거 정말 그래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2018년 10월 16일 날 아주대병원에 가서 바지를 내립니다. 싹 검사를 피부과 의사, 성형외과 의사, 그 다음에 이걸 증언해줄 기자 세 사람. 데리고 딱 들어가가지고 검사를 다 했다는 거잖아요. 신체 부위에 점 없다. 레이저 시술이나 수술 봉합이나 절제 흔적도 없다. 그러니까 제거한 흔적도 없다. 결론 났잖아요. 이쯤 됐으면 이제 김부선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좀 허황한 얘기로 이렇게 치부할 법도 한데 지금도 김부선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조중동이 쓰잖아요. 네? 종편이 막 계속 보도하잖아요. 어저께도 뭐 하나 났던데 김부선이 뭐라고 했다고. 네? 이렇게 시달려요. 이런 음해에 시달려요. 이런 걸 다 누가 하는가. 누가 1조 원씩 벌어먹고 이 1조 원씩 못 벌게 차단하려는 이재명에 맞서서 개발업자들이 뒤에다가 신문 방송에 광고료 주면서 음해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장동의 진실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대장동은 국토부 산하 기관인 LH 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공개발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성남시에다가 거기 공공개발 할 테니까 그 집으로 지정하자라고 공문도 보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토지공사, 주택공사 나눠져 있을 때 이걸 합치는 통합 LH공사 출범식에 가서 축사를 하면서 LH는 돈 되는 사업 하지 마라. 돈 되는 것은 민간한테 다 넘겨라. 돈 안 되는 사업만 해라. 라고 축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받아가지고 성남시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국민의힘 신영수 의원이 10월달 국정감사에 가서 저도 국토교통위원으로서 LH 국정감사를 하는데 그 LH 사장한테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장동 사업 그 포기해라라고 계속 질의를 합니다. 그래도 결론이 안 나니까 뒤로 따로 가서 또 만났어요. LH 사장을. 그래가지고 2010년 6월달에 LH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포기를 합니다. LH는 개발을 안겠다. 성남시가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 민간 개발로 넘어가는 판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금을 누가 만들었느냐. 신영수 친동생 신동수한테 2억씩 뇌물 준 민간 개발업자들이 했어요. 그 지금 그 개발업자들이 다 그 개발업자들입니다. 그 당시 다 사업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영수를 움직이고 신영수를 통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까지를 움직이고 해가지고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던 거를 민간개발로 돌려놨었어요. 그런데 2010년 6월 달에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재명이 2010년 7월 1일 날 임기를 시작하면서 대장동은 공공에서 개발하겠다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개발업자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돌아버릴 일이지. 죽어라고 로비해갖고 대통령까지 움직여서 바꿔놨더니 성남시장 하나가 들어와서 공공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리한 싸움이 계속됩니다. 근데 당시에 시장은 이재명이지만 2010년도에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였어요. 그런데 이걸 공공개발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해결돼야 해요. 하나는 이 개발사업을 추진할 공사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 이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자고 하는 조례안을 성남시가 성남시의회에 제출했는데 성남시의회가 이걸 가결을 안 시켜줘. 계속 보류시켜요. 두 번째로는 여기 대장동 개발사업 하는데 사업비가 1조 5천억이 들어가는데 1조 5천억을 원수로 조달합니까? 성남시 예산 갖고는 안 되니까 빚을 내와야 되거든. 이 빚을 내도 좋다라고 의회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의회가 동의를 안 해줘. 그러다 망하면 어쩌려고 그러냐. 안 해줘.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방안을 찾아낸 게 민관 합동개발입니다. 성남시가 사업의 주도권을 쥐되 자본은 민간에서 끌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SPC라고 그러죠.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공사를 진행할 사업자를 법인을 하나 만들고 이 법인의 지분을 성남시가 50 플러스 한 주를 가져서 의결권을 딱 쥐고 그래서 주도권을 잃지 않도록 하고 민간은 50% 마이너스 한 주 지분을 갖게 하는 민관 합동개발 사업을 만들어내요. 50대 50 지분 아닙니까? 크게. 그렇게 해가지고 사전에 공공이 환수해야 될 개발 이익을 사전에 확정하게 만듭니다. 이거는 개발 사업 다 끝난 다음에 이익이 남으면 그 돈 가지고 성남에 무슨 일을 해주겠다가 아니라 이익이 남든지 안 남든지 이 사업은 반드시 해라 라고 두 가지 조건을 걸어요. 그게 하나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제1공단을 공원으로 만드는 사업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지 공원이 많은데 성남은 다 구릉이거든요. 저도 가봤습니다만 공원이 전부 산꼭대기에 있어요. 자전거 타고 다닐 공원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평지 공원을 만드는 게 숙원이었어요. 근데 옛날 공단지대가 있는데 이 공단지대를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성남 시민들의 요구였어요. 숙원 사업이었어요. 이거는 반드시 사전에 해라 라고 받아냅니다. 그 사업비가 얼마냐? 2600억. 그리고 대장동에 택지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을 땅을 고르는데 이 중에 임대아파트 부지는 하나를 내놔라 성남시에다 해가지고 이걸 받는데 그 돈은 얼마냐? 1800억. 그래가지고 2600억 플러스 1800억 4400억을 사전 확정이익으로 딱 박아놓고 시작해요. 그러면 당시에 예상컨대 민간개발업자가 가질 이익이 얼마냐? 1800억 정도 가져간다. 이렇게 예상되었었던 때예요. 1조 5천억 투자하고 4,400억은 성남시에다가 사업을 해주고 1,800억 이익을 남겨간다. 이게 처음에 설계였습니다. 이 설계를 이재명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업 승인을 해놓고 가만 보니까 땅값이 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중간에 아, 땅값이 올라가서 안 되겠다. 추가로 내놔야 되겠다. 해가지고 인가권을 무기로 이거 안 들어주면 인가 안 해줘 해가지고 1100억을 추가로 더 받아내요. 그래가지고 5500억을 받아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민간의 예상 이익은 1800억 그대로였어요. 그랬는데 그 뒤에 경기도지사 도전하면서 성남시를 놔두고 경기도지사가 되죠. 그러니까 성남시 일에서는 손을 뗀 상태가 됐습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해놓고 그 뒤로 계속 땅값이 오르죠.
올라가지고 이제 5,500억은 성남시가 확보한 것이지만 민간이 차지할 개발 이익이 1,800억에서 계속 뛰어가지고 4,000억까지 올라간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근데 그러면 5,500대 4,000인데 이거를 비율로 보면 58대 42, 지분 비율은 50대 50인데 58대 42니까 개발 이익 나눠가지는 것이 잘한 사업이죠. 잘한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사업은 사전 확정 이익으로 안 하고 사후 정산 방식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개발 비용을 막 부풀려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한 2천억 남을 줄 알았던 사업이 나중에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고 부풀리니까 100억밖에 안 남았네? 뭐 이런 게 아주 많아요. 그래서 100억 남은 것을 5대5로 나누자니까 50억, 50억 이렇게 나눠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알았던 이재명은 사전에 확정하겠다, 사전에 확보하겠다 해가지고 5,500억까지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했다고 칭찬해야죠. 못한 건 뭔가, 못한 건 4,000억까지 가도록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4,000억까지 가도록.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재명의 잘못이 아니고 땅값이 올라서 그랬던 거죠. 그리고 우리 개발과 관련된 여러 법들이 민간 개발업자가 이익을 많이 가져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거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질문했던 게 그런 거예요. 이를테면 대장동에다가도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인데 택지 개발 촉진법을 적용하면 민간이 가져갈 수 있는 이윤율이 6%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 촉진법을 박근혜 정부가 폐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택지개발 촉진법을 적용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을 적용해요. 근데 도시개발법에는 민간 사업자가 가져가는 이윤의 한도가 얼마다라고 하는 규정 자체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돼. 그거는 순전히 그 사업을 허가해주는 기관 단체장이 의지를 갖고 몇 퍼센트까지밖에 못한다라고 열심히 협상을 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예 상한을 정하자 했더니 막 반대하다가 이번에 통과됐잖아요. 이번에는 도시개발법에도 민간이 가져갈 이윤율을 10%를 넘지 못한다 이렇게 박았습니다. 이런 법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이 다 이익을 빼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큰 틀에서 그 틀 내에서 이재명 시장이 아름답스럽게 챙겨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그나마 그만큼 환수했던 거다. 그런데 민간이 가져가는 돈이 너무 크니까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죠. 도대체 부동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민간 업자들이 4,000억씩 막 받아가고 그리고 막 무슨 법률 자문을 했다고 50억 받아가고 퇴직금으로 50억을 주고 막 100억을 주고 이러냐.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분노하는 거죠. 이걸 철저하게 수사해서 돈 받아간 놈이 범인 아닙니까? 왜 비리를 저지릅니까? 돈 벌려고 비리를 저지르죠. 그러니 자금 추적을 해서 그 4,000억이나 된다는 개발 이익을 누가 어떻게 가져갔는지를 찾아내서 그놈을 처벌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검찰이 그거 하나도 수사 안 했어요. 곽상도 아들내미가 50억 받아갔지만 그 아들내미도 구속이 안 되고 곽상도도 구속이 안 됐지 않았습니까? 그 배임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왜 이런 설계를 했냐고, 이게 민간에 특혜 주려고 그런 설계를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배임 혐의만 쫓다가 이재명 혐의를 하나도 발굴하지 못했잖아요. 유동준과 하는 본부장 하나가 배임을 저질렀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법조랑이 얽혀가지고. 지네 다 선후배로 얽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특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특검을 이제 도입해서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대통령 선거 전에 진실이 안 나올 수 있지요. 그러면 진실을 알고 가야 대통령 후보를 선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반대했는데 이제는 검찰 수사를 못 믿겠잖아요. 제대로 수사를 안 하니까. 특검 지금이라도 해야죠, 이제. 그 돈 받아간 놈을 다 잡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누명들이 쓰여져 있는 건데 이런 누명들은 다 그 민간 개발업자에게 돌아갈 이익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대의 근본 문제인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 그로 인한 사회적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오랫동안 싸워오고 노력해왔던 게, 비타협적으로 노력해왔던 게 이재명 후보다. 그 이재명 후보를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저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한판 승부를 벌여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집 한 채 갖고 싶은 게 소망이잖아요. 그리고 집 한 채 가졌으면 이 집이 그래도 나의 든든한 자산이었으면 좋겠잖아요. 저도 집값이 올랐다고 그러면 기분이 좋지, 집값이 떨어졌다고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너무 오르면 이게 우리의 삶의 부담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한 번 선거가 필요한데, 이놈의 선거가 2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네. 대통령 선거 내년에 하고 나면은 그럼부터 2년 뒤에 재선거예요. 그러면 국회에서 부동산 개발업자들하고 싸우고 부동산 개발 이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집 많이 가진 사람들하고 다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은 해야 된다. 한 번은. 그렇게 해서 인기가 없어가지고 다음 선거에서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한 번은 해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우리 후대의 미래가 있는 거다. 우리 젊은 친구들, 아니 집값이 비싸가지고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게 없으면 결혼을 못 하잖아요. 아, 집을 뭐 사기는 고사하고 전세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임대주택 짓겠다고 그러면 임대주택 들어오는 거 반대하잖아요. 집값 떨어진다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디서 삽니까? 한 번 승부를 내야 된다. 다른 걸로 돈 벌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다른 걸로. 주식으로 돈 벌고 무슨 비트코인으로 돈을 버는 한이 있어도 집을 가지고 돈을 벌고 하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집이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 승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데에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비타협적으로 잘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이번에 한번 우리 사회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이재명 후보에게 한번 힘을 몰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길게 말씀드렸는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